Excuse me. 내 사랑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우! 한 입에 쏙. 입안 가득 퍼지는 상큼함.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새빨간 딸기의 유혹에 설민수 작가도 넘어갔네요. 어? 누가 다 먹었지? 나지, 중쌀 설민수. 내가 다 먹었지. 싱그러운 봄날, 설레는 이 계절. 딸기와 함께 더 달콤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의 매력 속으로 지금 함께 빠져보시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 오늘의 주인공인 딸기를 만나기 위해서 충북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딸기밭을 찾았습니다. 빛깔 좋고 맛 좋은 딸기는 2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수확하는데요. 제철을 맞아 당도가 높은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빨간 과일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딸기 딸고 계시나 봐요. 네. 네. 딸기 좀 하나 빠져보세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이거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네, 되는 거예요? 그냥 드셔도 돼요. 요즘에 친환경법으로 네. 천적으로 관리해갖고 그냥 드셔도 돼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죠? 너무 달아요. 네, 맛있어요. 딸기. 와, 대박인데요? 네. 이 아드님이 딸기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지금 딸기는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3대째 제가 이제 물려받은 거고 지금 딸기는 지금 3월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딸기 따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 수확 꿀팁. 빛깔이 곱고 과육이 단단하며 붉은 기가 꼭지 부위까지 퍼져 있는 것을 따는 것이 좋고요. 꼭지가 위로 솟아 꽃처럼 핀 모양이 당도가 높습니다. 두 사람도 빨갛게 익은 맛있는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담았네요. 어머, 어머, 근데 사장님 여기 이건 뭐예요? 보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보리 맞고요. 이게 네. 자세히 보시면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진디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디벌 새끼고 여기 잘은 보이지 않지만 네. 막 날아다니는 날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날파리가 아니고 진디벌이라는 거거든요. 아, 진디벌. 예, 진디벌이 여기 딸기 꽃잎에 그 진딧물이라고 아시나요? 네네. 그거를 진딧벌이 와서 잡아먹는 그런 아. 농법으로 하는 게 친환경 농법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나중에 활동하면서 진딧물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네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딸기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주시 남일면에 있는 딸기밭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갓 수확한 딸기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 제철 맞은 꿀딸기 맛보러 오세요. 향긋한 딸기철을 맞아 음료와 디저트에도 딸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딸기와 사랑에 빠진 설민수 작가가 청주 시내에 있는 딸기 디저트 카페를 찾았는데요. 어떤 메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문할게요. 딸기 뉴욕시 타르트, 진한 딸기 말차 타르트, 진한 딸기 까또 쇼콜라, 딸기 더비치 마스카포네. 목당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딸기 디저트들. 딸기 천국이 따로 없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데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부터 딸기 타르트, 딸기 우유까지, 딸기 메뉴만 무려 10가지. 딸기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디저트는 가공되어 있는 퓨레나 시럽을 사용하지 않고 생과일로 시럽과 퓨레를 만들고 더 신선하고 건강에 좋게 드실 수 있어요. 날마다 농장에서 갓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공급받아 최상의 메뉴를 만들고 있는데요. 딸기는 그 자체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디저트로 즐기면 더욱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딸기 디저트들. 지금부터 새롭게 변신한 딸기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딸기 잔치 열렸네. 오, 사장님! 먼저 딸기 우유부터 먹어보도록 하죠.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요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딸기철 되면 제일 먼저 찾으세요. 이게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기 우유 한 잔이면 속도 든든.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 말차 타르트 한 입. 어떤 느낌이냐면 말을 타고 몽골 초원을 뛰어노는 그런 행복한 여유로움이 입안에서 느껴지네요. 말차 말 아니에요? 왜요? 말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네요. 다음으로 맛볼 메뉴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부드러운 생크림 안에 촉촉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누구나 좋아하셔서 가장 인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딸기 빙수 안 먹으면 섭섭하겠죠? 부드러운 우유 얼음을 곱게 갈아서 달달한 연유를 뿌리고 그 위에 딸기를 얇게 썰어서 올리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딸기 빙수 완성입니다. 수제 딸기청을 곁들여 먹으면 진한 딸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너무 맛있어. 같이 드셔보세요. 네. 맛있는 건 함께 먹어야 제맛이죠. 맛있죠. 제철 딸기로 만든 맛있는 딸기 디저트 드시러 오세요. 달콤한 딸기는 뱃속에 가득 저장하고 이번에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딸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와, 새빨간 딸기 캔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캔들은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탈취 효과가 뛰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봄에는 딸기 모양이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오늘 저희가 만들 캔들은 딸기. 실제 딸기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이게 딸기 모양의 틀인가요? 네. 아. 재료 준비 끝! 딸기 캔들 원데이 클래스 시작해볼까요? 자, 시향 한 번씩 해보시고요. 원하시는 향기를 한 가지 골라주시면 돼요. 설민수 작가는 딸기와 어울리는 상큼한 향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상큼해요. 시원한 향부터 달콤한 향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전부 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이왁스라고요? 네, 소이왁스.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그런 네, 재료인 맞아요. 거죠. 네. 딱 보기만 하면은 삼계탕 끓인 국물 같기도 해요, 색깔이. 소이왁스의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녹인 다음 적당량을 종이컵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골라놓은 향을 소이왁스 향의 10% 넣어주는데요. 이때 정확한 계량이 포인트. 이거 소맥 많은 것 같은데. 어쩐지 포즈가 자연스럽네요. 소이왁스가 굳을 동안 딸기 모형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투명해질 때까지 녹인 소이왁스를 종이컵에 부어주는데요. 여기에 빨간 딸기색 색소를 톡톡 뿌려줍니다. 색이 되게 예뻐요. 빨간 색깔 컬러가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도 향을 소이왁스 향의 10%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딸기 모양 틀에 부어볼까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긴장돼요. 실수할까봐. 딸기 모양 틀에 하나, 둘 차곡차곡 채우는데요. 이 과정이 초콜릿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 재밌습니다. 소이왁스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잠시만 기다릴게요.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져요, 이렇게. 네. 어머, 너무 예쁘다. 쏙 빠지는 딸기 캔들. 실제 딸기로 찍어낸 틀이기 때문에 캔들이 딸기 실물과 굉장히 비슷하죠. 자, 이제는 딸기를
테두리 위에 올려서 정말 딸기 케이크처럼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아요. 이렇게.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 정말 예쁘네요. 딸기 캔들 완성! 딸기 캔들로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주네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딸기 캔들,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딸기 캔들과 함께 다가오는 봄 향기롭게 보내세요. 달콤한 맛에 한 번 반하고 상큼한 향에 두 번 반하는 매력 덩어리 딸기. 선물처럼 우리 곁에 찾아온 따스한 봄날,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새빨간 딸기와 함께 행복한 계절 만끽하세요.